며칠 뒤 한진이의 말대로 청소를 하는 두 남자. 아, 이거 써야 되죠. 바닥 청소를 끝내자 이번엔 페인트 통을 꺼냈네요. 청소하기도 까다롭고 먼지 유발이 심한 시멘트 바닥에 에폭시 바닥 시공을 하려 합니다. 와, 에폭시 바닥재에 보조제인 경화제를 일부 섞어주면 준비는 끝. 털어야 되나? 너무 흥건한가? 한진이가 이쪽 관련으로 일을 하다 보니 친구들에게 알려준 방법인데요. 이제 이것을 바닥에 펴발라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너무 흥건한가? 동혁이는 붓으로 바닥의 끝부분을, 그리고 형국이는 롤러로 나머지 부분을 바르는 중인데요. 괜찮은 게 나은 거야. 야, 뭔가 되는 거 같다. 뭔가 느낌이 있는데. 어설프게 발랐지만 그래도 확실히 다르죠? 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감수해야 된답니다. 이로써 에폭시 바닥 시공, 화도 1차 작업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발라야 하지만 지금 이렇게만 봐도 차이가 크죠? 안녕하십니까? 박형구. 김동혁입니다. 뭔데 이 컨셉이? 저희 그때 이사하고 한지랑 오늘은 또 여기 바다 공사 조금 뭐 또 했습니다. 포도 굴라이프의 스튜디오가 거의 완성돼가고 있는데요. 완성되면 이제 저희는 여기서 자주 방송을 못 올렸던 거를 이제 조금 해갖고 생방송도 하고 많이 만들어갖고 올릴 예정이거든요. 라이브도 하고. 그럼 뭐 좀 도와줬어. 우리가 이제 돈을 투자를 많이 했죠.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뭐든지 좀 많이 올려보려고 하니까 많이 도와줬어. 네. 좀 많이 좀 도와주고. 일단은 유튜브 라이브로 해서 저희가 뭘 맨 처음에 할까 하다가 일단은 굴라이프랑 배낭민족을 먼저 좀 다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2주 동안 한나라에 2주 동안 촬영한 거를 5시간 안에 이제 노출하니까 사실은 뭐 못한 얘기도 많고 못한 것도 많고 못 보여줬던 것도 못 보여드린 것도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조금 그치 해야 되나요? 얘기를 좀 한번 풀어볼 예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완성되게 되면 바로 한번 라이브 할 테니까 그때 도와줬어? 좀 도와줬어. 아니 진짜 좀 도와줬어. 아니 농담이 아니고 좀 도와줬어.